최고창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그렇다면, fx는, x3승 더하기, 뭐뭐뭐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프라임이, 이거 뭡니까? 뭐라고 부르죠? 2에 대해서? 그런 자신 없는 대답을. X 부호가 반대면 대칭이고, 부호 같으면 주기함수고. 부호 반대면 대칭. 뭔가 답이. 이건 어떨 것 같아? 1-X랑 F'에 뭐 해볼까? 5 해볼까요? 5 더하기 X랑. 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일까? 부호가 반대니까 대칭인 것 같아. 어디에 대칭일까? 그러면 좀 단순하게 생각해봐. 1에서 얘는 왼쪽으로 달려가고 있어. 얘는 5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 그 중간이 어딜까? 3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든가. 아니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눠보든가. 얘 둘이가 대칭이라 그러면 그 중점이 대칭점일 거 아니야. 맞죠? 더해서 나누든가.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얘는 2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프라임은 2차 함수인데 2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러네. 그렇다면 f'x는 3에 여기 x제곱 막 적을 텐데 2에 대칭이니까 x-2의 제곱에 뭐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k 적읍시다. 그렇다고 해서 k가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3보다 위에 있다 그랬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랑 같은 말은 아니에요. 마이너스 3보다 위에 있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 말일 뿐인 거지. K가 마이너스 3이야. 그 말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다 힌트에 의해서 K의 최소값은 그래도 마이너스 3보다는 위에 있을 거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전개를 해서 자, 3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더하기에 K. 적분을 바로 해봅시다. fx는 x의 3승 마이너스의 12 더하기에 k의 s. 여기 c는 안 적겠습니다. f'0이 0이니까. 자, fx 찾았고,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 적분했을 때또 적분하라.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는 뭐 바로 적분해 봅시다. 4분의 1, 그 다음에 3 내려서 2x3, 그 다음에 2가 내려오고, 자, 이걸 대입을 해보면 4분의 81. 그런데 k가 이 범위니까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4분의 81, 2분의 9,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값은 k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k의 범위 덕분에 얘의 뭐를 가지겠다? 최소값을 가지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2분의 4, 27. 54를 빼면 4분의 27 되겠죠. 그래서 얘가 small m, 4m, 27이 되겠다.